벙커원 특강.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2011년에 저 출판을 했습니다. 2011년에 출판을 했고 이것이 잘 팔려가지고 3세나 했다고 3세. 근데 그 용어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아 제가 1972년 2월부터 1975년 5월까지 1972년 2월 1975년 5월까지 내가 런던에 외환은행 런던 지점 직원으로 행원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이나 영국이나 그런 걸 잘 알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 그 해에 이 본점으로 돌아왔다가 사표 내고 들어가 가지고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어요. 석사 박사를. 그래서 석박사가 마친 게 1982년 2월입니다. 그렇기는 제가 런던 한복판에 한 10년을 살았어요. 우리 가족과 마찬가지. 그래서 런던하고 유럽 뭐 전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니까 이 뭐라 할까? 제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이야기를 잘한다. 맞는 이야기 한다고 그래 좀 믿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런던 대학에서 박사학위 제목이 뭐냐 하니까 막스의 공황 이론입니다. 막스의 공황 이론까지 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그게 자본론을 장 수십 번 제가 다 읽었습니다. 1, 2, 3권 전부를.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미리 준비한 것 가지고 이제 자본론을 다 번역해냈다 이래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니까 자꾸 이거 위기라고 자꾸 이야기한다고요. 위기. 근데 저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막스가 이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라 했다고. 이코노믹 크라이시스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동양으로 와가지고 동양에 있는 막스주의자들 이걸 번역을 뭐라 했느냐 하니까 공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막스주의자들 이걸 공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되기 때문에 1930년대나 지금과 같은 그런 공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버렸다고요. 이론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공황이 없어요. 주류경제학에서는. 그런데 실제로는 1930년대 큰 공황이 그런 식으로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를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맞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이번에 최근에 와서 이 2008년 같이 이것도 시장에 맡겨 나가지고 오히려 터진 거다 이 말이에요. 터졌기 때문에 이 공황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 위기라고 경제 위기라고 이렇게 주류 경제학에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경제 위기.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막스의 공황 이론 가지고 박사를 한 사람이니까 이 경제 위기하고 공황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 이제 이런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전형적으로 보면 이거는 시간이고 이게 경제활동이라 합시다. 우리가 말하는 경기변동이라 하는 건데 대체로 어떻게 되냐 하니까 경기가 회복돼가지고 잘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딱 가다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런 이야기. 다시 말하자면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는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호황이라 하면 호황.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경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 상인이나 생산업자나 은행가들이나 금융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다 생각해 가지고 엄청나게 생산을 그랬길래 나중에 보면 이게 나중에 보면 이 국면이 이게 이제 활황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음입니다. 부음. 부음인데 부음에서는 아다시피 모두가 산업 생산자들은 나중에 보면 과잉 생산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인들은 사고팔부를 너무 많이 했다. 과잉 거래를 했다. 혹은 과잉 투기를 했다. 이런 게 나타나고 또 은행에서는 보면 과잉 대출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요. 또 주식시장에서도 과잉 투기라 하는 나도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 부음입니다. 이 부음. 우리로 말하면 화랑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데 이러다가 딱 끊긴다 이 말이에요. 딱 끊기는데 이게 딱 끊긴다고 이게 이제 정점이고 여기서 이제 딱 끊기는데 1930년대 이후는 특히 1945년 이후는 이런 식으로 딱 끊기뿌려면 자본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정부에 가가지고 살려내라고 그런다고. 이거 살려내라. 우리 다 망하겠다. 이러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은행들이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만은 전 세계의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전부 정부한테 구제금융 다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팍 푼다 이 말이에요. 풀 때는 어떤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된다고. 그렇지만 증오와 같은 그거는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일로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께서 요까지의 국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위기라고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기. 원래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의사가 그 환자 부모들 보고 저 환자는 지금 위기다 이러면 죽을지 살아날지 이런 양자 택일의 그런 국면에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막 위기라 하면 괜찮겠다 싶은데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확 빠져버리시면 이 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지금이 지금 이 국면이 죽은 국면이에요. 그럼 이것이 사실은 공황이라고 불려줘가지고 공황하고 위기를 구별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이 공황이다 그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고 그다음 또 하나 이 190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 크게 봐서 이런 식의 경기가 어떤 식으로 됐나 이러면 대체로 뭐 이렇게 이것도 연도고 이것도 연도고 이걸 경제활동이다. 근데 경제활동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산업생산지수입니다. 생산 특히 제조업에서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느냐 그걸 넓게 해버리면 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도 그런다 하면 이거를 하나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그거가 하나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경제활동이 좋다 하면 실업률이 확 떨어져야 됩니다. 경제활동, 실업률이 확 올라간다 하면 경제활동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한번 따져보면,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1929년이에요. 꼭대기가. 그래서 확 떨어진다고. 이어서 1938년에 지금 회복이 된다고요. 이 10년간 이것이 1930년대 대공황입니다. 이게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요. 그러고는 사실 1973년도까지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1945년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건데, 45년까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사회입니다. 복지사회. 자본주의에서의 황금시대입니다. 자본주의 황금시대. 그러고 나와서 73년에 또 공황이 일어나가지고 197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그 정권이 들어서거든요. 그게 1979년에는 마가렛 세차, 영국의 마가렛 세차가 수상이 되고, 1980년에는 미국에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건데 뭐냐 하니까, 지금 이제 다 안락하면 뭐 해야 되니까, 관점을, 이 계급의 관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지금 일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싸운다, 자본가하고 노동자 계급하고 싸운다,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을 해버리면 사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막스의 기본이 그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이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식이라고. 그러다가 내가 작년에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 사회 하는 걸 책을 썼어요.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 사회.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이후에는 어떤 사회를 보느냐 하면, 그러면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입니다. 자본가들이 재산을 모두 다 빼앗겨 가지고, 그러고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주인이 됐는데, 사실은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자본가들은 착취할 대상이 없잖아요. 착취할 사람이 없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착취를 해요? 그 때문에 자본가들도 보통 사람이 된다고, 보통 사람. 그래서 매일같이 저 노동자를 어떻게 착취할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버리면 노동자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노동자가 해방이 되어버리면 자본가도 또 해방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해방되는 사회야. 그게 자본주의 이어 새로운 사회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건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복지사회 이때 노동자 계급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졌다고. 노동조합이 많이 생기고, 왜냐 하니까 각국에서 노동자들이,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 하니까, 도대체 살면서 1929년에서 1938년까지 실업자가 돼가지고 빈곤해서 허덕이고 말이야, 먹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았고, 또 1938년부터는 전쟁이에요. 원래 1939년부터 전쟁이 시작하지만, 이때부터 각국에서 전쟁한다고 군수산업 막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실업자들이 전부 노동시장으로 가고, 또 일부는 전선으로 군인이 되고 이래가지고 경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분은 실업자로 해서 그렇게 당하고 또 한 분은 대포밥이 돼가 그렇게 당하고 이제는 그렇게 못 당하겠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어떤 정치 세력, 보수주의든 진보주의든 모든 정당이 모든 사람의 복지를 정지시키겠다고 이렇게 선거에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지 않으면 전부 떨어졌다고. 오분에도 그랬잖아. 박근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뭐 머리가 있는 놈 아니잖아. 그럼에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복지를 했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복지사회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잘 일어났다고. 그런데 복지사회가 되면 어떤 일은 제가 영국에 살았다 했잖아. 그때 내가 애를 셋이 들고 갔는데 내가 애를 그때 셋 가지고 있었어요. 병원이 전부 공짜입니다. 애들 어린 애들이니까 한밤중에도 병원에 가야 된다고 응급실에. 그럼 가면 뭐 의사 와가지고 다 해주고 그거는 돈 받는 데가 없다니까 병원에는. 그래서 잘 가시라고 이남이시나 보내주고 이렇지. 학교가 전부 공짜입니다. 학교가 뭐 대학원이까지 전부 공짜예요. 공짜지. 그다음에 집 없는 사람은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구역에서 집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구역이 법원에 고소를 해버리면 그 친구들이 벌금을 내야 돼요. 구청에서.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줘요.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에 모두가 다 들어가서 살 수가 있다고, 집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공공임대아파트의 우리는 전세 있는데 전세는 외국에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 전부 다 없고 우리나라만 있다고. 그런데 월세를 내는데 월세를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그 사는 들어온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월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라 하면 월세를 안 내고 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월세를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는 우리는 뭐 자꾸 그 연금, 국민연금 받을 때 뭐 얼마를 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잠깐, 여성은 60세, 남성은 65세 되면 나라에서 그냥 집, 살 집 주고 매달 먹고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 뿌리면 노동자들을 서민의 발언권이 굉장히 세워진다고. 자본가들한테 굽신그릴 게 하나도 없다고. 왜냐하면 자본가가 목을 치더라도 먹을 거 다 있는데 뭐.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예요. 그래야지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지사회 동안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내수가 굉장히 발달해요. 우리는 자꾸 수출한다고 야단이잖아요. 국내 시장 좁다 그가 수출하고 수출하려고 하니까 국내에 있는 노동자들 임금 깎아야 되고 임금 깎으니까 국내 시장이 줄어들고 국내 시장 줄어드니까 또 수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국내 시장이 줄어들면서 국내 노동자들 임금 줄어들고 이게 악순환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정부가 돈을 푼다 이 말이에요. 푸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돈 다 받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돼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게 복지사회라고. 그래서 이러면 그 돈을 내서 나오겠어요. 전부 부자가 돈 내야 돼, 세금.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세금을, 이게 이제 저거지. 모두가 세금을, 모두가 돈, 이제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그치, 뭐, 국민 학생들, 초등학생들,
돈 있는 사람은 돈 받아가 점심 사주고 점심 주고 돈 없는 사람은 뭘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 일률적으로 제도로서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점심은 무료다든지 아까 병원하고 전부가 무료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랬냐. 왜 그러냐 하면 누가 이 그게 교육을 무료로 하고 병원을 무료로 하고 학교 급식을 무료로 하는 대상이 누가 대상이 되느냐 하면서 그걸 조사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게 돈이 요새 많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런 행정비를 없애기 위해서 모두를 한꺼번에 다 해요. 그죠? 그리고 부자더라도 아플 때는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부자도 다 같은 혜택을 다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어느 때든지 이런 사정이 있을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모두가 해가지고 세금을 내더라도 굉장히 기분 좋게 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고 걱정 없이 모든 걸 다 받아가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병원을 말이죠. 만약에 개인이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가 돈 내고 한다 이래 뿌리면 전체 사회 전체로 봐서는 병원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렇잖아. 뭐 보험한다 이래가지고 뭐 온갖 보험회사들이 라디오 텔레비전에 막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그거 하는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보험료에서 다 나올 거라니까. 정부가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하는 것부터는 그런 비용이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값이 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무료로 하고 병원을 무료로 한다는 것이 자본가 계급들도 다 동의를 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복지사회 운영이 비용이 적게 된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73년에 공항이 왔어요. 공항이 왔을 때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냐 하니까 이 공항이라는 건 사실은 이 미국이 베트남전 한다고 돈을 너무 뿌렸다고. 지금같이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푼다고요. 이렇게 풀면 결국은 세계에 달러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물가가 확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월남전에 미국 정부가 전쟁한다고 돈을 너무 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다고. 온갖 거, 뭐 지하자원부터 시작해서 땅값도 오르고 자기들 전쟁 그 필요한 전비도 다 오르고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나중에 보면 1973년 10월에 가면 오펙에서 석유값을 세 달 동안 네 배나 올린다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른다 이래가지고 각국에서 재정금융 긴축 정책을 해버려요. 물가 잡자 이래가지고 긴축 정책을 딱 해버리니까 이 역에 경제가 아까 같이 경제가 계속 잘 될 줄 알고 돈을 많이 꿔 가지고 투기를 한 사람들이 전부 망하는 거예요. 전부 망하면서 이쪽으로 대공황, 이것도 대공황이에요. 대공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요. 이렇게 일어났을 때 물론 이제 이거예요. 일어났을 때 이 공간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이데올로기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렛 세차나 레이간 같은 친구는 그건 우익이에요. 그죠? 나는 늘 거구라고 하는데 거구인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 공항이 일어난 거를 이 복지사회를 유지하다가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물가 오른 거는 전쟁 때문에 그 전비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복지 사회를 없애야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래서 봐. 그래서 집권하고 나서 긴축한다 해가지고 오히려 경제를 확, 그렇게 기업에게 혹은 상인에게 은행에게 돈을 많이 정부가 대주지 않고 확 끊어버렸기 때문에 경제가 더 나빠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긴축의 기본인데, 여기 기본 목적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실업자가 많이 오르고 기업 파산, 은행 파산, 이게 지금 굉장히 올라갔다고요. 그래서 이 지금 집권한 극우 세력들이 실업자가 많은 거를 나는 이제 이야기하자면 실업자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노동자 계급 세력을 확 깎기 시작했다고, 끊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야기를 뭐냐 하니까 이 복지 사회 때 노동자 계급이 얻었던 그 힘, 그거를 확 끊는 과정이 여기까지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 옛날부터 뭐 이런 데겠지 뭐, 그죠? 이런데 그렇지 자본가 계급의 세력을 더 공고하게 하고 노동자 계급을 더 착취하게 하고 착취하고 이런 정책을 쭉 썼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시작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라는 건데 신자유주의인데 이거라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고, 신자라고 하면 새롭다는 것도 다 좋은 말인데, 합해놓으면 개판이다, 이 말이야. 개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알다시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시장이고, 시장이나, 시장의 자유라든가, 시장에 맡겨라. 이런 주의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주의가 아니고 지금 계급 대립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부자야, 부자.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부자의 정치. 이렇게 해야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름 가지고는 안 나타나요. 실제로 했는 것이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부자의 정치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봐. 지금 이게 이제 실제로는 2007년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것이 은행이에요. 은행. 금융기관이라고. 그 친구들이 뭘 했냐 하니까 자기가 온갖 투기를 너무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내가 자기가 뭘 샀다 이 말이에요. 정권을 샀어요. 정권을 산다 해가지고 값이 올라갈 줄 알고 전부 샀는데 아 그 정권 값이 툭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은행도 다른 은행이나 다른 데서 돈을 다 끌어와가지고 빌려와가지고 그 정권을 샀는데 그 정권값이 푹 떨어지니까 은행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은행이 망하기 시작했다고. 그럴 때 원래 시장이라 시장에 맡겨라고 이렇게 했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들이 파산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정부한테 가가지고 구제금융 내놔라고 자꾸 그러느냐고.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게 실제는 뭐냐 하니까 자기들이 해가지고 손해를 본 거를 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자기 손실을 막아달라는 것이 구제금융이에요. 그런 철면피가 되어 있는 거. 자기가 돈 벌 때는 전부 자기 직원, 자기, 이사회, 이사, 사장들 다 돈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고.
근데 손실이 나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니까 정부 보고 구제금융 내놔라 했잖아. 이게 무슨 시장하고 무슨 관계 있어, 시장하고. 아무 관계 없네, 그지? 그, 이거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이렇게 딱 이해해버리면 금방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실업자를 양산해가지고 노동자 계급의 세력을 없애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시작이. 근데,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산업기업이 파산하고 산업, 뭐, 금융, 은행, 이것이 막 파산하기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각국, 특히 선진국들이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뭐를 해야지 나중에 적을 거 아니야. 다음에 선거 있을 때 이길 수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했는 것이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계화하는 거야, 세계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세계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세계화라는 게 뭐냐 하니까 선진국이 후진국이나 선진국 모든 나라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라 한다 했고, 어? 상품 시장을 개방을 하고, 그렇기는 후진국, 예를 들면 후진국이 문호를 다 개방해가지고 선진국 물건을 많이 사라 이런 이야기라고요. 선진국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방해하지 말고, 그렇지. 그 다음에 외환 자유화, 외환의 자유화. 현지 통화를 가지고 달러를 산다든지 이런 거 하고, 아니면 달러가 그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딴 물건을 사고 이럴 때 적을 하지 마라. 간섭을 하지 마라 하는 게 외환 자유화예요. 그 다음에 자본 자유화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권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선진국 자본들이 정권을 사고 팔고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그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이런 거라고. 그게 세계화예요. 그게 세계화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자유화하고 개방화야. 자유화하고 개방화인데, 이럴 때 가장 선진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이 금융자본이라고. 돈 가지고 노는 거. 돈을 가지고. 특히 미국의 달러라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하고 달라가지고 이 세계화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세계화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달러를 다 쓸 수가 있다고. 달러를. 그게 세계화폐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특히 주식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주식, 그 나라가 발행한 국채, 또 그 나라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이런 걸 사고 팔고 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 제조업 쪽에서는 미국이 이제는 가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은 환불 가는 거라고. 예를 들면 뭐 그 나라의 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 이건 경제 발전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경제 발전을 많이 하는 것이면 임금 수준이 높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제 발전 수준이 나는 나라에서는 임금이 낮아가지고 그 임금 낮은 걸 내가지고 물건 만들어가 미국 막 수출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게 지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게 바로 그런 거라고. 그죠? 그래서 세계화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 산업 발전이 산업장 공장이 크게 발달한 게 아니라 금융이 엄청나게 발달돼 버렸다고요. 금융이. 그래서 특히 미국 거 등보라고. 미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달러가 세계화폐예요. 세계화폐.
달러를 가지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주식,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주식을 미국 부자들이 미국 투기꾼들이 와가 삼성전자 주식을 확 샀다 많이 샀다고요. 그럼 주식값이 확 오르잖아요. 확 올려놓고 넌 많이 오를 때 팍 팔아버린다고. 팔아버리면 주식값이 툭 떨어지면서 판 사람은 그 마진을 엄청나게 먹을 거 아니냐고. 그게 원래 정권 투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돈을 먹어가지고 금융이라 하는 것이 결국 이 산업, 여러 산업 중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그런 것보다도 금융업이, 은행 업무가, 금융활동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하고 이제 연결을 지키는데. 그런데 이 금융활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 실제로는 금융활동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대출입니다. 대출. 그죠? 대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요. 근데 이걸 보라고. 대출을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은행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없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생산적인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만들든지, 뭐를 팔든지, 뭐를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지 이 이자를 갚을 수가 있잖아. 그렇기 대출하는 이 친구는 아무 일을 하지가 않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 끝이야. 근데 이걸 이자를 내야 되는 친구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거 하나 있지. 금융활동에서 내 이야기는 금융활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자고. 금융활동 중에서 정권 투기를 보자고. 정권 투기. 정권 투기라는 건 뭐예요? 가서 쌀 때 정권 사놨다가 값이 올라갈 때 팔아가지고 그 차액을 먹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이 정권 투기하는 친구가 자기가 가서 사고 팔고 하는데 내가 노동을 했다 이러면 웃기는 일이다 이 말이야. 그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노동이 아니라 이 말이야.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어떻게 되면 운이고 어떻게 되면 사기고 이런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금융활동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사회가 고용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고용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새로운 가치를 증가시킬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틀어서 어떤 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것뿐이에요. 여기 은행 다니는 사람 있어요? 아니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좋은 세상에 오면 금융 은행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융 활동은 언제나 남의 주머니 트는 거야. 남의 내가 자꾸 그 주머니를 튼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전부 그거예요. 나무 주머니 트는 과정이라니까. 나무 주머니 트는 과정.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말미암아 하나는 선진국 자본이 후진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분탕을 지금으로써 후진국의 부를 선진국으로 엄청나게 이전을 시켰어요. 그렇기는 후진국이 더 어렵게 됐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정권 투자회가 돈 좀 번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운이고, 실제로 정권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늘 신문에 나지만은 그 회사, 다른 회사의 정보를 잘 알아야 돼. 내부 특히 내부 정보 이런 거라고. 어느 회사 A라는 회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내부에 뭐 하는 사람이 알려준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뭐를 하나 발명했는데 그거를 며칠 후에 발표하려고 한다. 그러면 주식값이 굉장히 올라갈 테니까 지금 사놓으라 이란단 말이야. 그 정보야잖아.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래서 지금 주식을 확 사놨다 이 말이야. 그런데 며칠 가니까 이 친구들이 발표를 하는 거야. 뭐 세계적인 뭐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생산하려고 한다. 그럼 주식값이 엄청나게 뛰잖아. 그때 팔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언제나 돈이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정권시장은 그냥 묻지마 투자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다 틀린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소득 불평등 자꾸 이야기하잖아. 소득 불평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투기예요, 투기. 특히 금융이야. 금융하고 관계돼가지고 투기가 일어날 때 소득 불평등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잠깐 이 이후에 이쪽 이후에 소득 불평등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소득 불평등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상위 1%, 상위 10%가 돈을 어디에서 벌었냐 하니까 전부 금융 투기에서 벌은 거예요. 그렇기는 밑에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 정권 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겁 없이 놀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그 돈이 부자 주머니로 다 들어갔다니까. 오케이, 이제 그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그래, 전 27년에 2007년에 이런 식으로 공황이 왔어요. 공황이 오니까 금융회사들,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온갖 은행 엄청나게 세계에서 큰 은행들이, 이거 조금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부시 정부고, 부시 정부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우리를 살려내라, 우리를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망할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망하고 세계 경제가 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정부하고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이라 하는 것이 실제로는 돈을 찍어내잖아요. 물론 정부의 지시를 받고 정부의 그 국채 받고 이제 하지만은 이제 은행에 이 구제금융을 줬다고 줬어요. 그러면 은행이 그게 이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면서 자기도 뭐를 해가지고 일로 이제 갚는다고 상환한다 이 말이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물경 이래가지고 구제금융으로 정부하고 중앙은행 미국이에요. 미국 나간 돈이 내가 그 세계대공황에 적어놨는데 내가 계산 다 했다고 20조 달러가 나갔어요. 20조 달러. 아시겠어요? 지금 미국 지금 미국
1년간 GDP가 국내 총생산이 규모가 지금 15조라고 15조 달러고 우리나라 GDP는 한 1조쯤 된다고 1조 달러가 돼요.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상환된 거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구제금융 나갔는 거예요.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잘 됐으면 상환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나가는 돈이 20조 달러라니까. 물론 그 사이 이제 상환하고 이래가지고 이 20조 달러로 지금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러나 대출을 그만큼 해줬다 이게요. 그러고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돈을 20조나 줄 때 가장 역할을 한 거는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 정부가 이 은행들, 금융기관들에게 돈을 구제금융을 주려고 하면 정부가 법을 제정을 해야 돼. 법. 법을 제정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알잖아. 어? 정부가 은행들 살리려고 구제금융을 얼마 주는 거 다 아는데 이 중앙은행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정해가지고 대출해 줬다가 나중에 받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20조 달러 갔는데 이 20조 달러 가지고 지금 은행들이 뭘 했느냐 이런 이야기라고요. 이때 이게 이자율이 0%입니다. 0% 된 거는 사실은 2007년 좀해가 2008년부터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확 낮춰가지고 0%까지 내놨다고. 그래서 0%로 은행들한테 금융기관에 돈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돈을 준다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뭘 하냐고 하니까 가장 손 쉬운 거는 국채 사는 거예요. 국채. 미국 국채. 미국 국채가 이자율이 연간 3%라고 연간 3% 국채를 사요. 안 그러면 증권시장에 가가지고 좋은 주식을 산다고. 주식 회사채를 산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온갖 짓을 다 했잖아요. 금 사재기 했지. 그래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석유도 사재기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밀도 사재기 한번 했고 이런 걸 전부 사재기 했는데 돈이 0%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빚을 상환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상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상환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그 한 그 연구소에서는 2009년이 되면 미국은 이 공황에서 헤어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라고. 자, 20조가 나갔어.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이 은행이 자 0%짜리 자금 받아가지고 국채 사가지고 3% 이자 받아먹고 주식 이런 데 전부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기 이윤을 봤다고요. 여기 지금 고용이 늘어날 때가 어디 있느냐고. 고용이 어디서 늘어나? 이 돈이 이 주식시장이라는 여기 지금 정권시장이지 그죠? 정권시장이라고 하자고. 정권시장 안에만 지금 앉아서 논다고요. 정권시장 안에서만. 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가게에 대출해 주도 안 해요. 대기업에도 대출하지 않는다고. 왜냐 하니까 가장 안전한 국채, 미국 정부의 국채야. 이거는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그러는 거야. 트레저리 빌이라고 하는 거. 아, 3%만 얻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어려운데 대출하느냐고. 그렇기네. 실생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증권 시장에서만 돈이 뱅뱅 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 국채 가지고 있는 놈이 전부가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또 미국은 금융기관이 은행이고 뭐 투자은행이고 예금은행이고 보험회사고 그 다음에 각종 펀드고 거기 굉장히 크게 발달했으니까 그게 관련된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돈 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었다.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미국 은행에 대해서 한 20조 달러 돈을 풀었다 이러면 지금 돈을 찍어낸 거예요. 돈을, 달러를 조폐기로 찍어낸 거다 이 말이야. 찍어냈다 하면 이것이 미국 정부의 부채입니다. 이게 미국 정부의 부채예요. 부채가 20조가 나갔고 그다음 들어온다 하면, 들어왔다 하면 그것이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이게 부채예요. 이게 중앙은행하고 정부라 하는 것은 붙어 있는 거고, 그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지출했다. 돈을, 새로운 돈을 발행해가지고 은행들에게 구제금융을 줬다 하면 그것이 바로 미국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금융 때문에 엄청나게 부채가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했어요. 구제금융 때문에 이거 미국 정부 채무라 캐프라 채무가 격정을 했다고. 그 미국 정부는 클린턴 시절에는 채무가 없어요. 예산도 흑자가 생기고 채무가 없었다고. 그 이후에 부시라는 친구가 전쟁한다고, 2001년부터 전쟁하느라고 뭐 이라크 들어가고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고 온갖 짓 하느라고 전쟁 때문에 부채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이 구제금융 때문에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경기가 나빠져 버리면 경제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 상인들이 이윤을 내지를 못하잖아.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윤이 나올 데가 없다고. 그리고 또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수가 적어지는 건 사실이라고. 그러나 기본은 구제금융이다 이 말이야. 자, 이봐. 그래서 미국 정부의 채무가 격증하는데 이 채무라 하는 게 사실은 뭐야? 가장 중요한 것이 국채 발행액이에요. 그죠? 이 친구들이 돈을 낼 때 정부로부터 국채를, 정부가 중앙은행에 국채를 팔고, 국채를 팔아가지고 정부가 그 돈 가지고 주든지, 중앙은행이 잠깐 국채를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찍어내가지고 은행에 주든지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지? 그래서 국채가 발행한다. 아까 그랬잖아. 이 국채를 가진 사람들이 은행이 제일 많아요. 미국 국채를 가진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국채 발행인데 이것이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게 뭐야?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지금 국채,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파산할 가능성이 없다 이래 되잖아요.
지금 요새 야단 치지만은 그건 파산할 수가 없어요, 야간에. 그죠? 그렇기네.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수출해 가지고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달러 가지고 있으면 달러를 금고에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하나도 안 생기잖아. 그래서 그 돈을 전부를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때문에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묘한 관계라고 봐. 중국이 미국한테 너 진짜로 나한테 그래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말이야. 그냥 저게 국채시장에다 확 다 팔아버린다. 이러면 국채 가격이 똥값이 되는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저걸 못해. 다음에 국채를 발행할 수 없어.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럼 미국 망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뿌리면 또 중국은 뭐야. 이때까지 S가 돈 번 돈 다 또 똥값으로 저거 할 거 아니냐고. 그런 묘한 가격에서 저끼리 사오기도 어렵다고. 오케이. 그래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이나 이놈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잘못하다가는 미국 정부가 채무 국채를 너무 발행해가지고 채무를 갚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한다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국채값이 똥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자꾸 이거 뭐야 채무 국가 채무를 줄이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야. 국가 채무를 줄이라. 그래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채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니까 줄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재정 긴축 정책으로 가는 거야. 재정 긴축 정책. 그러니까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출 정부가 1년에 얼마를 쓴다는 거하고 세입이 얼마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이렇게 세출이 많았다고 이 많은 게 실제로는 이런 구제금융 때문에 지금 많다고 그랬다 이랬고 구제금융 때문에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결국 은행 살리다 보니까 국채 발행이 많아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은행들은 자기가 책임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세출을 줄이라 이러면서 그 세출 항목에 있는 것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전부가 이 사회보장비 아까 복지비야. 복지비 복지비 관련 항목이 그게 물론 군사비가 제일 크지만은 군사비뿐만 아니라 복지비 관련 항목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니까 아까도 봤지만은 미국도 이 과정에서 복지를 확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 복지를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예컨대 저소득층한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많아요. 그 스탬프, 푸드 스탬프라고 하는 것도 그거 하나야. 이번에 대폭 깎였지만은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을 저소득층한테는 상값으로 해가 정부가 도와줘요.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고 봐, 학교, 소방서, 도서실 이런 거 전부가 연방 정부에서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이 항목을 크게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야. 축소하라 이런 이야기라니까.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는 이 이명박이나 박근혜하고 똑같아. 재정 긴축을 하고 이거를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부자한테 돈을 많이 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부자한테 돈 많이 내라고 하고 이러한 복지부 관련 항목을
그냥 두면 되는 거야. 이 부자한테 돈을,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과정이라는 것이, 특히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부자를 위한 거예요. 부자. 부자하고 지금 가난한 사람하고 아니면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하고 지금 싸우는 과정이라니까. 그 자본가 계급이 이 노동자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부자 증세를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래서 재정 적자 줄이는 거, 그건 전부를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 수준을 억압해서 지금 한다는 것이 지금 거기 이제 원리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1% 대 99% 가는 이 이야기가 이와 같은 맥락이라니까. 99%의 서민들하고 1%의 큰 부자들하고 지금 싸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러는 거라고요. 이것은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럽연합에도 똑마찬가지예요. 유럽연합.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자들이 서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기제가 지금까지 그냥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뿌리면 앞으로 경제가 지금 이래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왜냐 하니까 이제 봐. 아까 그랬잖아. 금융 활동을 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금융 활동을 해서는 돈 있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되고 이것뿐이라니까. 저 은행에서 은행이 말이야. 돈을 많이 번다 이래졌고. 은행이 돈을 많이 번다고 이러자고. 그럼 거기서 고용이 얼마나 늘겠느냐고. 한 사람이 만약 10억 달러라는 그 숫자를 다루다가 1000억 달러 숫자를 다룬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더 쓸 필요가 없잖아. 컴퓨터 뭐 1000억 딱 써보면 되는 거 아니야. 금융활동은 돈... 실물하고는 사실은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그런 짓. 그리고 그게 사실은 또 미국뿐만 아니라 후진국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우리 지금 보라고. 우리 지금, 지금 자꾸, 이 구제금융,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 가가지고, 양적 완화라 가가지고, 매달이야, 매달, 매달. 매달 850억 달러를 은행에다가 시중에 푼다고, 850억 달러를 푼다고. 근데 중앙은행도 알아요. 이거 풀어봐야 이게,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생산하는데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지금 구조가 그렇잖아. 850억 달러 풀면 말이야. 은행들이 그거 받아와가지고 국채를 사놓든지 주식하고 이러지. 뭐 하려고, 상환을 받을지 모를지 한 그런 은행, 그런 중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겠느냐고.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야. 이게. 양적 완화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러면 미국의 국가 채무는 자꾸 늘어나요. 지금 미국은, 미국 정부는, 나는 그 오바마라는 놈, 그 놈 참 나쁜 놈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잖아. 2008년에 11월에 이제 선거를 처음에 할 때 오바마가 흑인이다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변하고 뭐 희망이고 얼마나 야단을 쳐가지고 흑인들 표 다 모으고 백인들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런 부시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정부도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되고 나니까 영 엉터리가 다 돼버려. 그 왜 그랬을까? 뭐 비슷한 게 있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막스가 예상한 미래 사회인데 은행을 모두 뭐라 할까? 은행이나 산업이나 모두를 노동자들에게 맡겨라.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무슨 소리 나니까 여러분 은행에 은행원들이 있잖아. 실제로는 은행의 행장인지 총재인지 그 친구들이 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기업에 무슨 재벌 총수라는 그 친구가 뭐 아는 게 뭐 있느냐고. 실제로는 전부가 노동자들이 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거라고. 월급쟁이 사장이라 하면 그 사람도 실제로는 노동자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친구들이 자본가라는 친구들이 이걸 잡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이윤을 전가시킨다는 그 개념뿐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이윤을 전가시킨다는 이윤을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투기가 필연적이야. 각종 투기라 하는 것은 그 투기하다가 이래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렇기에 투기를 막고 이윤 전가가 아니라 그 사회의 시민들을 필요,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이윤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남의 주머니를 자꾸 터는 것이 아니고 이 은행이나 산업이라는 것은 이 그 은행이나 그 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실업자들 있잖아. 지금 실업을 줄이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노동시간을 지금 노동시간이 사실은 10시간, 12시간, 13시간 그렇게 길어진다고 자꾸 노동자들이 못 사니까 자본가가 막 일 더 하라고 자꾸 그러면 봉급 적게 받으면 할 수 없이 하잖아. 그거를 5시간으로 반으로 딱 줄여버리면 모두가 고용이 됩니다. 모두가 고용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이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이윤을 자꾸 한다,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은행과 산업을 경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려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고 여기에 있는 자본가들을 전부 뭐야? 아니, 죽인다, 그까지는 안 가지만은. 그 사람들이 힘을 못 쓰게 해야 돼요. 힘을 못 쓰게 어떻게 할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할 때 투표로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해야만 돼. 해가지고 국회에서 입법을 한단 말이야. 지금부터 이 큰 은행, 큰 산업의 주주들은 모든 주주들은 자기의 주식을
사회에 헌납을 합시다. 뭐 말 안 돼? 오늘 그렇게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내가 그 이번에 저게 내가 지금 나이가 뭐야? 내가 나이가 72살이야. 만으로 72살이야. 72살인데 70살 될 때 내하고 우리 제자들이 책을 하나 냈어요. 거기 정치 경제학 그 대답이라 해가지고 이 세계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이제 쭉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고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면 자본주의 이거를 안 없애면 도리가 없다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노상 봐. 이 친구들은 자본가들은 자기 주머니 버리려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세계를 어떻게 딴 사람을 생각을 안 해요. 그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실업자 계속 나지, 빈곤 계속 되지. 어떻게? 이봐,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이 세상에 이런 엉터리 체제가 없다고.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자꾸 생각해 내야 돼요. 몇 시간? 그래서 지금 이제 가만있어봐. 그래서 지금 이제 참 이 나쁜 게 뭐냐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자꾸 저걸 하니까 지금 이거를 재정 긴축 정책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미국 정부의 그 채무 그지 채무 상한 조정이라 하는 그것 가지고 지금 신강이 하는데 그 신강이 하는 이유가 공화당에서 채무 한도를 줄이려 하면 이거를 복지비 관리 항목을 대폭 줄이란 말이야. 안 그러면 자기는 동의 못 하겠다 이란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오마마라는 이 친구도 이걸 줄이기를 원하는 거요. 사실은. 그 친구 엉터리야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더 못 살아지는 거예요. 미국은 이 세계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OECD에서 사회보장제도 복지비 관계는 제일 밑입니다. 제일 밑. 우리 건강보험 그런 것도 없다니까 지금. 지금 뭐 오바마가 뭐 건강보험 뭐 개혁한다 하는데 그게는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민간이 전부 민간 보험회사에게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리고 또 단서 조항이 뭐냐 하니까 보험증 안 가진 사람은 벌금 내라 해놨다고. 그게 보험회사만 살아나는 거야.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아니네.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아닌데 지금 사실은 한번 내가 지금 우리 사회는 내가 보니까 저 박근혜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 옛날 박정희 때로 자꾸 돌아가요. 박정희 때로 자꾸 돌아가는데 사실은 박정희라는 친구는 김일성이를 많이 뽐받았거든. 김일성하고 사실은 뭐야?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노상 독재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런 거 뭐 김일성하고 똑같지 뭐야? 지금 박근혜도 김정은이 닮아가는 거라니까. 자꾸 뭐 싸운다고 이래 쌌지만은 자 봐. 자꾸 무기를 자꾸 도입하잖아. 무기를 왜 도입하느냐고. 그 무기를 도입하지 말고 복지비에 쓰라고. 복지비에 무기 가지고 뭐해? 그 먹는 거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냥 낭비예요, 낭비.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외국에 가서 가장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은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이 군에 가는 것이
군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어떤 나이가 되면 데려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원 자기가 군 군인 되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때 어린 아이부터 걸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기서부터 쭉 커가지고 저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군에 안 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 23살에 박사학위를 받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야 도대체? 한창 나이에 그 가가지고 노상 뭐 배우는 게 뭐 있노? 가서 죽고 이러면 뭐 하는 시체야 주세요.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선진국 되려고 하면 멀었어.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가져야 돼. 양심. 마음대로 좀 이야기하고 말이야. 저거 틀렸다 하고 말이야. 그래야지 누구나 해가지고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말이야. 이런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로 자꾸 간다니까. 그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좀 전체를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가지고 지금 대기업이 특히 재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고용에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대기업들이 뭐 사람을 채용을 하느냐고 전부 기계화 시키고 로봇화 시키고 이러는데 무슨 놈의 사람을 쓸 거냐고. 그 친구들은 계속 하는 것이 선진국은 대기업하고 경쟁한다 이러면 최신의 기술밖에 안 나온다고. 최신의 기술 들어오면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자꾸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오케이, 오늘 그만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정부가 준다 이거예요. 재원은 세금입니다. 한번 봐요. 내가 그 지금 그 스위스에는 한 사람 앞에 300만 원 준다 이래놨대. 그런데 우리나라 보려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얼마예요? 2만 달러지. 2만 달러. 그냥 보면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라 하자고 그죠? 2천만 원 맞지? 2천만 원 맞죠?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2천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작년에 생산된 이게 새로운 가치야. 새로운 가치. 작년에 창조한 새로운 가치라고. 그러면 여기는 그것은 이 작년에 생산한 게 이만큼 있으면 이 새로운 가치는 이만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하니까 기계를 썼기 때문에 기계의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료를 썼기 때문에 원료비가 들어갔을 거고 이런 거라니까. 그래서 이 전체 작년 생산 비중에서 이런 거를 다 보상을 해주고, 그지? 하면 새로운 가치야.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라는 개념은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생산할 수 있게 하면서 요거를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가치라는 것이. 이 새로운 가치가 한 사람한테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천만 원이야. 그러면 예를 해보자고. 4인 가족이라 하자. 4인 가족. 4인 가족 하면 8천만 원 아니가. 이거는 세금도 없어요. 세금 다 뺀 거야. 순수야. 8천만 원이야. 그러면 4인 가족이 1개월을 12로 나누면 뭐야? 내가 해봤다고. 667만 원이에요. 4인 가족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게 667만 원이야.
아이고, 진짜로 667만 원 세금 다 빼고 하면 배 두드리고 살겠네. 그렇잖아요. 이런 게 싹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 4인 가족이 8천만 원 받는 사람이 어디서 냈더라 해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라 이 말이야.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의 근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이 엄청나게 부자들한테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런데다가 부자들한테 가면 그걸 또 세금으로 좀 끄다 잡아내야 될 건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주네. 지원을 더 해줘버리네. 이 썩어 빠진 나라라고. 이게 썩어 빠진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서도 이 기본소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는 이 4인 가족 하면 이거를 애들하고 어른하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애들은 얼마 주고 좀 적게 주고 어른은 또 많게 주고 이래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아까 스위스는 그려놨대. 스위스는 성인 가면 뭐 한 18세 이상이겠지.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정부가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월. 우리는 월 얼마 가지고 너 이거 그러면 200만 원 된다. 그지? 아, 12로 나누면 잠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렇게 해 뿌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보장제도 복지비 한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 복지비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면 늘 해야 되는 것이 가족관계 조사하고 재산 조사하고 온갖 조사를 많이 하잖아. 이거 하는데 공무원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공무원이 엄청나게 봉급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 이 말이야. 하는 그 사물학 하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는 사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없애는 그런 그 큰 이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 이걸 생각하고 또 브라질도 그렇고 저쪽에 아프리카에 있는 저 서남에 있는 그 독일 옛날에 식민지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 난 좋은 이야기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인류 역사라는 것은 계속 변천을 해왔어요. 변천. 인간 사회가 계속 변천을 해왔다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책에도 해놨지만은 막스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어. 이게 막 예컨대 원시 공산 사회고 이것이 노예 사회고 봉건 사회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고 이게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 1이고 이게 새로운 사회 2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온다고. 이 발전 과정에서 역할하는 중에 이 자본주의로부터 새로운 사회, 아까 새로운 사회 이야기했잖아요. 노동자가 주인이 된 사회예요. 그래 뿌려가지고 노동자가 해방이 되고 자본가도 해방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해방되는 모든 사람이 해방되면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돼. 이건 실제로는 정치혁명인데 정치혁명이라는 것은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장이고 뭐 재산이고 모든 것을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정치혁명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랬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까지 이게 과도기에 갈 거 아니야. 이때 이 기본소득을 주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주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기반이 상당히 많이 나는 적한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 혁명을 해가지고 이 힘이 바뀌지 뿐만 아니라 경제를 운영하는 주체가 자꾸 바뀐다고 그런 과정에서는 좀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자 해가지고 가는 거고, 여기에 가버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이 주체가, 아이씨, 주체라고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게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야. 여기 가서는 모든 일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일해야 돼요. 모두가 일하고, 우리나라 뭐 모두가 일을 한다 하면 하루에 두세 시간 해도 끝나는 거예요. 두세 시간 하면 끝난다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의 개성을 살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데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는 기본소득이라고 꼭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생산한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여기 이제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이야.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이것이 새로운 사업의 이름인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개인들의 시민들이라 하든지 뭐 개인들의 욕구하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가 있고, 이 연합이 그 사회의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모두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게 새로운 사회입니다. 새로운 사회는 개인들의 욕구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모든 그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 새로운 개인들의 연합이라는 이 조직이, 그게 사실 모든 사람이야. 이래서 개인들의 필요와 욕구를 받아들인다고. 금년에는 무슨 자동차를 원하십니까? 하고 뭐를, 어떤 옷을 원하십니까? 뭐를 이렇게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으로 그걸 얼마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거 보고,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든지 다른 방향으로 저걸 하든지 이래 가지고 다시 논의하고 이래 가지고 그 해요.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생산량을 가지고 이 개인들에게 집으로 택배로 보내면 돼. 웃지 말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택배로 보내면 된다. 이래 되잖아. 그러면 화폐가 사라져요. 화폐가. 화폐가 무슨 필요 있어. 택배로 그냥 갖다 주면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생산물이 상품으로 시장에 팔리고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게 특수한 이야기야. 자본은 누가 누구를 착취할 때 쓰는 돈, 그게 자본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도 없어지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들이 다 없어지는 사회, 이것이 새로운 사회라니까. 좀 심했나? 우리는 이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평등하게 만들면서 모든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말고 여기다가 딱 이건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노상 뭐 잡혀가고 겁이 나서 그래? 학문에는 자꾸 그렇게 잡혀가는 거 걱정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더 이야기하는 거지 뭐. 그죠? 오케이. 또 다른. 저도 정치혁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조롭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하죠 뭐. 확신을 못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노선 이게 될까 말까 그러지 말고 그냥 움직여 버려야지 뭐.
지금 문제는 사실은 그런 거라고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4.19 혁명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승만이하고 미국하고 미국이 독재 정권을 늘 이래가지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독재라든 뭐든 그렇게 봐주고 그러는 시대야. 그런데 이승만이도 무너졌다고. 박정희는 총에 맞아 죽었다나. 누가 박정희 총에 맞아 죽는 건 누가 알아서. 우리도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세상을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지 뭐 책을 쓰든지 선전을 하든지 자꾸 이래야 돼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는 민주당이고 뭐 다른 야당들이 이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해요.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복직 하면서도 오히려 박근혜가 그걸 선점해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박근혜하고 다른 한층 더 나아간 복지를 확 이야기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정신이 빠짝 들어가고 저 친구들 하면 참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박근혜 이야기한 그 밑에서 자꾸 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생각이 굳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촛불 시위가 그렇게 일어나냐고. 늘 나가면 뭐 당한다 생각하면 어디요? 못 나가지. 그래도 한다고. 그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언론의 자유나 출판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그것까지도 확보를 우리가 못했다고. 고등학교에서 4년간 장학금을 주겠다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에 들어온 거야. 서울대학 상과대학에 내가 1등 들어온 사람이야. 왜 1등이 되냐 하니까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들어가려고 얼마를 공부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신없이 공부를 해버렸어. 그래서 내가 1등인 사람이야. 그런데 들어오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노상 뭐 한다는 것이 이렇게 끄어가지고 뭐 이거 뭐 어떻고 저떻고 아이고 내가 진짜로 기분 나쁘더라고. 아이고 우리는 굉장히 저가잖아. 이거 묵고 살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게 되나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 서울대학교 모든 도서관에는 일제 때 있던 막스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자꾸 읽으면서 막스를 좀 알았다고.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대 경제학, 주류 경제학, 부르주아 경제학 이게 합이 없는 거구나. 주류 경제학은 사람 혼을 빼버려요. 아무 생각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걸 공부를 했어. 그러다가 석사 논문도 이제 그런 것까지 썼는데 그러다가 1968년에 내가 통일혁명당 사건에 걸렸다고. 통일혁명당 사건에 걸렸는데 뭐 그때는 뭐 박정희란 놈이 언제나 뭐 자기가 뭐 할 때 되면 이게 간첩단 사건이라 해가지고 막 만들고 그럴 때니까 그 걸려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저 석사학위 마치고 상과대학 조교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내가 쫓겨났어요. 조교 생활 그만하고 나왔다고.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외환은행 조사부에 넣어줬다니까. 외환은행 조사부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저게 런던 지점에 발령을 받아 갔다 이 말이야. 가니까 그게 이제 1972년 아까 2월이야. 서점에 가보니까 막 막스 자본이 쫙 깔려 있는 거야. 아이고 진짜 그런 사람에 처음 봤네. 그게 자유야. 자유가 그런 거야. 내가 막스를 해가지고 뭘 하자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막스를 좋아한다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가장 잘 이해를 했고 앞으로 갈 방향도 가장 잘 이해를 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지금 책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책을 내 책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내 이야기 상대는 우리 마누라뿐이야. 그래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우리 마누라 들고 가가지고 펍에 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쉬나 내 혼자 이제 얼른거지 얼퍼. 어? 오늘 내가 공부하는데 이런 거가 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뭐 잘 이해가 되나? 그러면 자꾸 모르겠다 이게 이상하다 이러면 뭐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어? 보통 사람을 이해시키는 힘이 굉장히 늘었는 거요. 그 정도 하지 뭐. 예, 오늘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다른 질문 없으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벙커원.